time when everybody smiles, eyes are shining bright. I still remember how I used to feel. Look at us now, walking around in the snow. We do it in a very Christmas way.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쑥스럽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 댁에 왔는데요. 여기가 이천, 이천까지만 네. 말씀드릴까요? 네. 예, 이천에 있는 주택입니다.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실내 식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댁을 옛날부터 되게 유심히 봐왔거든요. 사실 마당도 되게 예쁜데 직접 와보고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벨루틴인가 한번 토모와 토모야 여기서부터 하나씩 볼까요? 여기 지금 와 주방인데 이야, 이 꿈의 주방인데 지금 싱크대 이거 어떡하나요? 남의 식물 구경으로 나올 게 아니라 인테리어, 뭐 집 구경 이런 걸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와, 너무 예쁘네요. 토모 옆으로. 어,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. 블루스타펀. 네, 블루스타펀. 근데 이거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. 힘들어요? 네,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. 어떤 게 힘드셨어요? 이게 그. 건조에 강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네.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. 아 건조에 맞아요. 물 좀 늦게 주면 싫어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좀 때 맞추기가 조금 힘든? 근데 고사리 종류들이 좀 다 그런 것 같아요. 고사리 종류가 잘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쉽다고 네. 하시는데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의외로 햇빛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. 그쵸 그쵸. 고사리에 대한 오행가 그들을 좋아한다는 네. 이렇게 급히 아 빛이 너무 좋네요. 얘 물꽂이 잘 되고 진짜 잘 되죠. 네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버리기가 너무 미안해 미안해서 자꾸 물꽂이를 하게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이거 선물하기가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주위에 네. 아단수님도 이렇게 놓으니까 엄청 예쁘네요. 어? 이행잉 친구는? 아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. 산 지 좀 꽤 오래됐거든요. 아 오래 키우셨어요? 네 오래돼가지고 아. 저렇게 립서비스 종류일 텐데 네 그 종류인데 아 이름을 까먹었네. 근데 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하신 것 같아요. 얘가 여기 되게 잘 어울려요. 아 근데 이렇게 걸려있는 거 물 주는 거 너무 힘들어. 그쵸 맞아요. 어려워. 어머 얘도 너무 얘가 달개비? 어 맞아요. 네, 달개비 그 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. 해를 많이 받으면 색이 이렇게 보라색 빛이 이렇게 나오고 해를 잘 못 받으면 초록이 네.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크리소카디오. 아, 네. 아~ 뒤에서 이름을 찾고 있다며 이 어머니. 저 이름 어렵죠. 너무 어렵네요. 저는 못 외워요. 뭐라고요? 크리소카디오. 크리 너의 이름은 크리소카디오. 크리소카디오. 얘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꽂이하면 뿔이 나온다고 아, 하는데 그냥 예. 기르고 있어요.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스테이션이 되게 조화로워요. 되게 예쁘게 잘 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도모 듣고 있니? 미안해. 달개비, 예, 달개비.
그럼 여기 햇빛이 자리가 좋아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나 봐요. 네, 그러니까 얘는 햇빛만 제가 찾아서 계속 옮겨. 아. 네,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오면 여기는 이렇게. 맞아요. 돌려가면서 돌려줘야 전체적으로 예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요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. 네, 걔가 아이비. 아이비. 네. 아이비가 흔한 것 같으면서도 진짜 이것도 잘 키우기가 은근히. 맞아,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근데 이 아이비가 딴 것보다 좀 예쁜 것 같죠? 그런가요? 예쁘다. 바구니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네. 위에 얘도 햇빛 에이커. 찾아서. 아, 열심히 네. 옮겨주시네. 그리고 이 댁이 개인주택인데 올해 공사를 몇 가지 하셨어요.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썬룸? 아, 이라고 온실. 해야 되나요? 온실. 네, 예. 온실. 온실을 만들었는데 궁금하시죠? 네, 아까 이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가볼까요? 아, 네. 와, 여기는 겨울이 아닙니다. 와. 와, 위 여기가 남향이라고 했죠. 네, 이쪽이. 남향에 바닥을 하시고 바닥은 원래 여긴 정원이었어요? 아니요. 여기 그냥 뒤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었는데 만든 거예요. 그럼 여기도 바닥을 다 타일로 다 만들고 네, 네. 그 위에 타일 얹으시고 네. 아, 그리고 위에다가 또 남향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. 여긴 지금 겨울이 아닌데. 지금 이쪽에 겨울을 나고 있는 애들이 있고 얘가 봄에 노란꽃이 피는 애니시다. 애니시다. 애니시다도 집안에서 이렇게 겨울 나다가 잘 죽는데. 근데 지금 2년...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공간에서 온실을 났었거든요. 목대가 어이구 3,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돈을 버셨네. 너무 수영이 예뻐요. 왼목대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. 다 잘랐어요. 잘라서 여기를 묶었어요. 이렇게. 아, 수영을 만들어 주신 네. 거네요. 네. 아, 이거 봄 되면 이렇게 한가득 동그랗게 네 노랗게. 아, 너무 예쁘겠다. 여긴 봄이네요, 진짜. 율마, 애기 율마들이 지금. 그러니까 율마가 잘 크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섭섭해 하시더라고요. 저희 집에서도 잘 크는데. 율마가 되게 키우기 힘든 까다로운 애들 네. 3대장 중에 하나인데, 제 생각에는 주택에서 잘 크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네. 요 큰 애들이 네. 3년. 4년 차 애들이고 네. 얘네들이 이제 올해 새로 소꿉한 애들이 계속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 가시면서 네. 키우시는 그러니까 거죠? 그러니까 수영을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네. 밑에가 아, 제가 계속 이렇게 타고 네. 올라가니까 너무 잘 아는 점점 이렇게 외목대로 위로 네. 이렇게 그래서 밑을 쳐주다 보니까 이렇게 율마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네, 율마 전 너무 좋아요. 향도 좋고. 맞아요. 이거 네. 이렇게 가지치기 하다 보면 레몬 향이 네. 엄청 좋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쟤네들이 겨울을 나러 집안에 데리고 들어오시면 잘 이렇게 키우지 못하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가 지금 난방을 따로 안 하셔도. 네, 난방 따로 안 해요. 이렇게 춥지 않고 낮에는 또 햇빛 때문에 따뜻하고 딱 그 아파트 네. 베란다 정도. 딱 그 정도인 것 네. 같아요. 이런 공간이 주택에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썬룸도 좋긴 한데 거기는 난방을 또 따로 해줘야 되니까 와 여기 애기들이 내년을 위한 아니요 얘네들은 다 올해 올 겨울을 위해서 심은 그러니까 파종한 애들이고요 뭔가요? 소개 좀 해주세요 색깔별로 심었는데 스토크를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많아요 스토크 제 아까 그 네. 씨앗 발아가 네. 어느 정도 될지 몰라가지고 아. 일단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100%, 잘 됐구나 100% 발아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아졌는데 네. 얘네가 1차 파종한 애들이고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이 2차 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조금 그러네요 얘네들은 다른데, 훨씬 크고 지금 색색으로 심었는데 네. 제 머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색깔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뭐 노랑이 어떤 거고 핑크가 어떤 건지 몰라요 저도 맨날 그래요 머리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
적지 않으면 이게. 네. 얘는 겹 페추니아. 아, 잎이 겹. 얘는 페추니아네요. 네, 얘랑 둘이 겹. 아. 하나는 핑크고 하나는 조금 다른 종류의 핑크? 오. 저도 얘 키웠었어요. 이런 공간 있으면 안 죽이고 계속 살 수 있었을 텐데. 어, 쟤는 뭐예요? 그리고 얘는 네. 펜치. 펜치. 네. 아. 펜치인데 좀 특이한 애들? 특이한 애들. 아, 맞아. 펜치도 너무 예뻐. 네. 펜치인데 좀 특이한. 여기 습도도 되게 높네요. 네, 습도도 그래도 어느 정도. 그 얘는 장미. 삼목하셨어요? 삼목한 거 뿌리 내려서 우와. 얼마 전에 심어줬어요. 축하드립니다. 근데 얘네들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이렇게 되면 이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. 그리고 여기 허브들이 겨울나라 많이 들어왔고. 네, 로즈마리도 여기서. 로즈마리도 진짜 여기서 나면 좋겠네요. 진짜 허브들한테 되게 좋겠는데요. 네. 이것저것 또. 어? 양말이. 근데 예쁜데요, 그 양말. 율로 나가면 정원이고. 네, 정원이고 여기 창고. 아, 옆에 이번에 이것도 하신 거죠? 네. 옆에 창고 되게 동선이 편하게 돼 있어요. 네, 창고에서 네. 이렇게 흙 같은 거 갖고 와서 뭐 하고 아. 할 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. 그리고 여기 일부러 그 식물들 키우려고 바닥도 타일로 물 뿌릴 수 있게 물 줄 수 있게 하시고 구배도 다 맞춰 놓으셨다고 하셨고. 아까 이 수국 얘기도 잠깐 들었었어요. 야, 수국 돈이 여기서 이렇게 월동을 하면 되는 거군요. 삼목한 애들. 와, 아. 네, 삼목한 애들인데 얘네들 이름을 몰라요. 근데 에레드림하고 그 다음에 그 산수국 종류인데 지금 에레드림하고 섞여가지고. 그러면 마크로필라 수국하고 산수국하고 네네네네. 반반 정도 있나 보다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당년제 수국 아니에요? 에레드림도? 다 당년제. 수국 부자. 지금 더 많았는데 네. 이제 오시는 분들 좀 선물로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. 이야. 이 공간 진짜 탐나네요. 그리고 너무 진짜 구석구석 너무 예쁩니다. 이 공간 너무 부럽네요. 매어머니 황급히 너무 예쁘네요. 부럽습니다 이거. 썬룸을 만드시는 것도 그 바깥에 그냥 하나 온실 그린하우스 만드시는 것도 좋긴 한데 활용도 면에서는 이렇게 만드시는 게 유지비도 좀 적게 들고 그리고 관리가 편해가지고. 아 맞아요. 관리도 편하겠네요 진짜. 그래서 요새는 또 이렇게 썬룸 만드는 게 주택에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거실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여기 CF에서 보는 집 같지 않나요? 얘가 엄마고 얘가 이제 다. 근데 수영이 엄청 예뻐요, 이 친구. 오래 키우셨네요. 처음 키울 때 이렇게 힘든 애인지 몰라가지고. 에어컨을 가린 거구나. 네, 에어컨. 오, 아이디어 되게 괜찮네. 네, 또 워낙에 그 번식을 잘해가지고. 그쵸. 근데 대가 지금 줄기가 이 자리가. 근데 진짜 잘 크는 거 같아. 맞아, 맞아. 야레카? 아, 야레카야죠. 맞아. 아래. 와. 여기는 썬룸. 네, 썬룸. 세상에. 없어요. 그냥 딱 이거예요. 그냥 딱 침실. 바바바바바. 와, 너무 예쁘다.